근데 이제 임수정 씨 같은 경우는 그 서지우랑 캐릭터하고 정말 흡사해요. 실제로도 본인도 그러시고, 아주 프로다운 면도 있고, 털털한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. 그리고 저는 서지우라는 인물이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 수정 씨의 일상성 안에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반짝반짝 빛이 발하는 황홀한 순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서지우라는 역할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근데, 망가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스럽고 또 근사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김종욱을 연기할 수 있는 두 배역이 가능한, 배우가 공유심하는 분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각자 따로 캐스팅을 했습니다. 첫사랑 별로 안 찾고 싶어요. 네.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두는 게 아름다운 것 같고요. 그냥 매번 새로운 사랑을 할 때, 뭐, 그때 당시에 사랑할 때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냥 회상하고 그렇게 추억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저는 첫사랑 안 찾을래요. 그 연기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춤과 노래 그리고 뭐 다른 그 무대 위에 함께 있는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 그리고 역시 연기 뭐 이런 게다 통합적으로 뭔가 뛰어나야만이 할수 있는 게또 뮤지컬 배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두 가지 모습이 다 실제로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사실은 그 친한 사람들 주변의 지인이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 그 한기준의 어떤 그런 귀여운 소심남 같은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. 근데 사실은 또그 김종욱 역할을 했을 때 그런 멋있는 약간 로맨틱하고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본인이 자꾸 부정을 하는 바람에 제가 봐도 찌질해요. 그리고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? 많은 분들이 예전의 작품에서의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, 근데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기준이가 계속해서 찌질하게 마음속에 남는다면 아무래도 저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근데 그냥 기준이 이쁘게, 사랑스럽게, 혹은 뭐 귀엽게 보여진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뮤지컬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어둠 속의 텐사처럼 전혀 배경이 그런 뭐랄까 쇼라든지 음악과 춤이 나오지 않는 작품들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뭐 시카고나 나인이나 물랑루즈나 들 보면 뭐 실제로 그 공간이 뭐쇼 비즈니스가 있는 곳이라든지 뭐 보드빌이라든지 내지는 영화 촬영장이라든지 그래서 공간이 뮤지컬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김종욱 찾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. 사무실이고. 그리고 뭐 뮤지컬 백스테이지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이후에 나왔던 설명이었었고요. 그래서 일반 영화로 만들고 대신 내밀한 그 30대 여성의 일과 사랑과 그리고 좀 정서를 좀잘 드러내 주었으면 좋겠다.